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. 서울 남부 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.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김 위원장 측은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 수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했습니다.